경기도가 앞으로 2주 동안 도내 모든 유흥 주점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생활 방역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유흥 주점과 콜라텍 등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영업장에 대해 사실상 2주 동안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줄 잡아 5,700여 곳에 달합니다. 도는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서울의 금지 조치에 따라 경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 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감성 주점 그리고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 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인명검사도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태원이나 강남구에 있는 수면방이나 이태원 클럽 등 집단 감염 지역을 다녀온 경우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아직 생활방역 전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했던 대로 위험 영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해당 영역에 대한 엄중한 통제를 실시하되 생활방역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되고 또 유지될 것입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와 방문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검사자 명단을 작성 중이고 인원수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가 이번 집단 감염의 중대 고비라며 감염 지역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